아, 마이크 꼽을 자리가 없네. 자, 해봅시다. 20번부터. 자, 다섯 개 시작. 오, 벌써 왔네. 자, 짠. 얘들아, 주제랑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건 찾고 때 할게. 지금은 그냥 문법이랑 어휘만 볼게. 자, 1번. 더비더비죠, 더비더비. 영장 나올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원하여지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해야만 하면 할수록. 얘들아,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가 뭐야? The chances are that. 네, 그치. 여기 대시죠. 이거 대시는 무슨 사일까? 동적, 동격의 접속사야. 뒤에 완전하잖아. 관계대명사 안 돼요. 자, more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쾌한 환경을 만들 가능성은 점점 더 많아진다. 2번, 만약에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당신은 선택을 하죠. 얘들아, between A 뭐니? between A and B 아니야. 여기서 A, B는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병렬구조, 평행구조. 그래서 hating 요거에 맞춰서 accepting 되겠죠. 그 일을 계속 싫어하는 것과 그것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사이의 선택을 하죠. 틀렸죠? 그것이 행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수동태 부정사 to be done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은 그것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와. 그것을 증오의 영역에서 하는 것은 증오를 발전시킬 겁니다. 자기 자신과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수용의 영역에서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연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기회들을 잡아둘 겁니다. 어떤 기회? 그 일을 성취하는 더 적절한 방식을 찾을 기회를 잡아둘 겁니다. 이게 좋은 거죠. 자, 5번. 만약에 당신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사실?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데 fact가 추상명사고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무슨 자리? 동격의 접속사 that 자리죠. 당신의 과제가 행해져야 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면 that 이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라. 대리야, 당신의 상황이 삶에서 나온 선물이다. 즉, 이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임의 교훈으로서 간주하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라. Help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나와? 원형이나 투부정사. 원래 원형이지. 투 아무죠? 본문은. 다섯 개 맞지? 그 다음에 자, 21번 다섯 개 시작.
10초? 이거는 거의 틀리기 뒤에 있었지요. 자, 볼게요. 모든 사람은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표현? 완벽함이 좋은 것의 적이 되게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야. 만일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면, 자, so that 하도록이죠? 당신의 생각이 해결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줘. 명주동.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결책을 기반으로 하는 방책이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것 아니면 전무라는 정신 자세, 뭐니 이거? 완벽주의, 완벽주의. 알지? 완벽주의를 가져서는 안 되죠. 3번,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하죠. 당신은 결과에 오케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 꾸며줘. 약간 다른, 심지어 약간 더 못한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라는 결과에 만족해야 됩니다. 5번부터 예시죠. 말해보자. 당신이 수질 오염 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해보자. 6번. SF가 아니죠? 뭐야? 설령 뭐뭐한다 해도 이익은 이쁘죠. 아까 했지? 설령 나타난 것이 당신이 바랬던 것만큼 자금 지원을 잘 못 받거나 당신이 처음에 그 법안을 생각했던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성공할 겁니다. 데디아를 확실히 하는 데에 데디아 문제가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에 성공할 겁니다. 오케이? 법안이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한다 그 말이야. 여기 잘 봐. 그것이 중요한 것. 즉 그들이 더 안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과 노력 때문에. 자, 여기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 와신데 여기는 뒤에 완전하죠. 그래서 접속사 되시고 여기는 뒤에 명사 나오니까 because of가 되겠지. 물론 due to, owing to로 바꿀 수 있지. 그것이 완벽합니까? No, 아닙니다. 행해질 더 많은 일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마지막.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은, 자, help는 뒤에 원래는 to 부정사가 오는데 to가 생략 가능하죠.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지. 그래서 동사 원형이죠. move가 되겠지. 여기 ing 오면 help는 무슨 뜻이야? ing 오면 피하다야, 피하다. 이게 무슨 말이니?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것. 최선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하는 것. 아니 사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 다하는 것. 는 상당히 더 좋습니다. 전혀 돕지 않는 것보다. 전혀 일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안 했잖아. don't가 아니고 뭐야? 주어가 뭐야? 주어가 이거 왓절이잖아, 왓절.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단수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더스가 되겠죠? is랑 병렬구조. 자, 22번요. 넓게. 틀린 게 많으면 중요한 거야.
20초. 이거는 문법 중요한 거 진짜 많아. 자, 갈게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상표들은 그것들의 적절성을 잃습니다. 2번. 이 문장 되게 중요하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고요. 자, 관계대명사전이 3개 나와. 자, 첫 번째. 명주동이니까 여기 관계사 생략. 그래서 첫 번째 관계사절이 you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절이 여기 콤마 한판까지고 세 번째 관계대명사절이 끝까지 이 세 개 다 뭐 꾸며줘? 플슨 꾸며줘.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부터 고치자. 자, what을 뭐로 고쳐? 이건 선행사 없을 때가 what이고 선행사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who. 오케이? that도 되고 여기도 who 또는 that이 되겠지. 그리고 동사가 몇 개야? 얘들아, 동사가 was 또 is 또 appear 세 개인데 세 개 다 선행사 person에 맞추지. 단수니까 여기 틀렸죠. appears가 되겠죠. 세 개 병렬 구조. 자, 보자. 당신이 알았던 사람 중에서 하자. 중에서 한때 당신의 회사에서 승진 가도에 있었고요. 자, 세 번째 관계대명사절이야. Either A or B죠. 더 이상 회사와 함께 없거나 잘렸거나 더 나쁜 것은 그의 직업에서 정체기에 도달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오케이? 그럼 여기 뭐가 틀렸니? 자, 뭐뭐처럼 보이는 건 현재지. 했으니까. 근데 정체기에 도달한 거는 더 전이지. 이렇게 부정사가 동사보다 더 전이면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To have PP가 되겠죠. That. 중요하죠. 자, 완료 부정사는 동사보다 먼저니까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던 거죠. 정체기에 도달했었던 것으로 보이느냐. 자, 3번. 그 사람이, 얘는 이 person이야. 그 사람이 야심찬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대개 이 사람은 희생자래. 자, 여기도 잘 봐. fail to가 뭐니? fail to. 뭐뭐 하지 못하다죠. 근데 못했던 것의 희생자야. 동사 현재지. 근데 못했던 건 과거야. 이것도 동사보다 먼저. 동명사가. 그럼 무슨 동명사? 완료 동명사. ing니까 heading pp가 되겠지. failed. 그 다음에 잘 봐. 요 to에 연결되는 동사가 두 개죠? stay랑 또 뭐지? and 뒤에 embrace도 fail to에 연결돼. 그래서 요 두 개가 병렬구죠. s 빼야죠. 두 개 하지 못했었던 거야. 첫 번째, 적절성을 유지하지 못했었고요. 두 번째, 자신의 산업에서 발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의 희생자다. 알겠지? 요래서 잘린 거야. 정체기에 달했거나. 4번, 생각해봐라. 역량에 대해서 여기도 해석 잘해. 개인용 컴퓨터 기술이 처음 세대하자. 처음 세대의 경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꾸며주죠. 기술에 노출된 경영 지도자죠. 노출된이니까 수동 PP가 되겠죠. 그런 경영 지도자에게 개인용 컴퓨터 기술이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5번. 자, 노수는 뭐뭐하는 사람들. 관계대명사 절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테크놀로지까지야. 기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주어 보니 those 사람들이죠. 복수니까 were. 그 기술을 그들의 작업 스타일에 통합시켜서 Excel 앞서갈 수 있었죠. 6번 또 those 후인데 이번엔 관계대명사절 어디까지야? 여기 times까지야. 여러 번 저항했던 사람들은요. few는 부정이죠. 거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어. 어떤 기회? 그들의 이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어.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여기 잘 봐. 궁극적으로 놓았다. 아니지. 놓아진 거지. 일단 수동이야. 수동. 그래서 cases 뒤에 주어가 뭐니? 주어. those니까. 복수니까. were. ultimately let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궁극적으로 놓아졌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뭘 통해서? 조기 은퇴를 통해서. 자, 여기도 중요하다. fail to가 뭐뭐하지 못하다지. 그러면 failure to는 뭐야? 뭐뭐하지 못하는 것이야. 자, 요 to에 연결되는 동사 번호 매겨. stay가 1번이고 2번이 뭐야? update야. 그래서 이것도 원형이야. 병렬구조. 첫 번째, 적절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 번째, 기술을 업데이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기 퇴직을 통해 사라지게 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 오케이. 자, 넘기시고 23번도 중요하죠. 진짜 자, 20초. 자, 보겠습니다. 과일 많이 먹으면 인지 기능이 안 좋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포도들과 다른 당분 있는 과일을 먹는 것에 어떤 결과들이 아마도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뇌에게 몇몇 대규모 연구들이 자, 최선 라이트를 밝히다지.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했죠? 하우프는 뒤에 투나 원형이죠? 본문도 원형이지. ing 나오면 피하다요. 자, 3번. 한, 더 높은 과일 섭취량, 더 나이가 많은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에게 더 높은 과일 섭취는 주어 뭐야? 이렇게 꾸며주니까 전명구가 주어는 intake, 섭취. 단수니까 was가 되겠죠. 연결됐어.
해마의 더 큰 부피가 아니죠? 더 적은 부피야. 인지 기능이 감소하니까 부피도 줄어들어. 이 발견은 특이했지? unusual이죠? 왜? 더 많은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줘. 관계대명사절 여기까지야. 그러면 주어는 people, 복수니까 this place의 s 뜻이고요. 보통 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건강에 좋은 식생활과 관련된 이점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고립시켰어. 대상자의 식생활들의 여러 요소들을 고립시켜서 데디아를 발견했죠. 데디아, 과일이 그들의 기억 중추에 any favors, 어떤 이로움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이야. 마요 클리닉의 또 다른 연구는 비슷한 긍정적 관계가 아니고 여기 원래 뭐니? 역관계, 역관계. 뭐야? inverse인데 이거 부정적인이라고 그랬지? 부정적 관계를 보았지. 자, 뭐와 무사히? 과일 섭취와 전두엽이라는, 요거 동격의 콤마, 전두엽이라는 뇌의 큰 뇌 피질의 부피 사이에 부정적 관계를 보았지. 마지막, 후자 연구의 연구원들은 데디아를 주목했어. 과도한 당분이 높은 과일의 섭취는 바로 뒤에 봐. 초래할지도 모른다. 신진대사 그리고 인지적 문제들을 가공된 탄수화물들이 그러는 것만큼 이거 중요하지. 알가 아니고 둔데 뭐 대신 쓰인 거야? 뭐 하는 것만큼? 앞에 이거 신진대사 인지 문제를 초래하는 것만큼 커스 이하를 봤죠.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 두. 잘 풀려놨다. 자, 24번이요. 시작. 자, 20초.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해. 자, 승리는 자기 의식적인 인식을 켜죠. 여기 원래 뭐니? that이지, that. that인데 이 that은 무슨 사? 관계대명사 아니야? 만약에 이게 관계대명사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 인식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인식을 봐? 아니죠. 이 that은 뭐야?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위치 안 돼. 이거 뒤에 문장 완전이야. 해석은 뭐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 라는 자의식적인 인식을 켜줘. 라는
그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뒤에 봐. 그것은 투이야. 남의 눈에 안 띄게 행동하는 거죠. 아무도 당신을 알지 못하고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훨씬 더 쉽다지. easier 아니야? 비교급 맞지? 얘가 나오죠. 당신은 일을 망치고 거칠고 더러울 수 있어. 아무도 심지어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당신이 승리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갑자기 인식하죠.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야? 아니지. 지켜봐지고 있는 것이야? 현재 진행 수동 are being PP가 되겠지. Observe. 이것도 당신은 판단되어지고 있는 거죠. You are being judged가 되겠지. 당신은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약점과 단점과 약점을 발견할 거라고 걱정하고요. 당신은 당신의 진짜 인격을 숨기기 시작하죠. So는 뒤에 대시 생략돼서 뭐뭐 하도록이야. 당신이 좋은 롤모델, 좋은 시민,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거 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 문장 삽입 중요하다고 했지. 자, 8번.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 하는 게 뭐니? 이 앞에 문장에 진짜 인격을 숨기기 시작하는 거죠? At the expense of가 뭐야? 무엇을 희생하고 당신의 본 모습이 되는 것을 희생하고 당신의 진짜 인격을 숨긴다면 그 말이야. 그 다음 분사 구문이야. 자, 주절의 주어인 you가 결정을 내리죠. 능동이니까 making 되겠죠.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결정?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신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물어보자. 그 자리가 뭐야? 승리자의 자리. 그렇죠? 9번. 당신이 당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 사과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성장을 멈추고 승리하는 것을 멈추죠. 영원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26번. 자, 시작. 자, 이거는 내용일지 원래 별로 안 중요한데 이거는 중요한 문법이 많더라고.
야, 너 참 착하다. 이런 거 다 봐요. 그럼 안 봤는데. 아, 씨, 오목주역에서 딱 내리면 진짜 맨날 할머니 돼지고 나오잖아. 그거 민폐 아니야, 민폐? 솔직히? 그거 솔직히 구청에 밀어넣어야 돼. 아니, 길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 물론 다 그분들도 딱하지만 노점상 같은 거 다 민원거리야, 솔직히. 자, 마지막. 자, 영국의 사진사인 줄리아 마가렛 캐머런은 생각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사진 사진작가 중에 한 명으로서 19세기에 인도 캘커타에서 태어나면서 영국인 가정에서 캐머런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았대. 그 다음에 여기 콤마로 끝나니까 분사 구문인데 주어인 she가 딸에 의해서 카메라를 받은 거야. 수동이죠. 그래서 기분 되겠죠? 기분. 자, 딸에 의해서 선물로서 카메라를 받으면서 1863년 12월에 그녀는 재빠르고 열정적으로 얘들아 뭐뭐에 몰두하다 헌신하다 보니 devote oneself to죠.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죠. oneself, herself. 몰두했어. 사진 기술에. 그녀는 닭장을 제거하고 그 닭장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바꿨대. 자, in which 그 스튜디오 공간에서 원래 이거 아니지. 원래는 where. 근데 in which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맞아. 그 공간에서 그녀는 사진사로서 일하기 시작했죠. 캐머런은 만들었어. 이 단어 중요하다. Illustrative. 삽화 같은 스튜디오 사진들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분사 구문인데 자, 주어인 캐머런이 설득시키죠. 능동이니까 convincing이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사진을 위해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설득시키면서 할 거 설득시키지. 그래서 convince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 정사가 온다. 자, 분사구문 계속 나와. 그들을 연극 복장으로 입히면서 카메론이 입히죠? 이것도 능동이야. fitting. 또 분사구문. 그리고 신중하게 그들을 장면으로 구성하면서 카메론이 구성하죠. 분사구문 3개 전부 ing야. 자, 하지만 여기는 달라. 봐봐. 6번. 그녀의 소위 나쁜 기술에 의해서 나쁜 기술 때문에 비판받으면서죠. 비판받으면서. 여기는 수동 PP야. 자,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당대의 예술 비평가들에 의해서 소위 나쁜 기술 때문에 비판받으면서 그녀는 전통을 뭐 했어? 받아들인 게 아니고 무시했지. 여기 밑에 있네. Ignored. 그리고 실험했어. 구도와 초점을 가지고. 7번. 그 후에 비판가들은 인정했죠? 뭐야? Appreciated가 되겠죠? Appreciated. 그리고 Appreciate는 목적으로 ing가 온다. 그래서 value이냐, value. 앞에 her는 뭐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녀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인정했어. 뭘 가치 있게 여겨? 정신적 깊이죠? 물질적이 아니고. 정신적인 게 뭐야? spiritual이죠, spiritual. 뭐보다? 기술적 완성도보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녀의 인물 사진들이 가장 훌륭한 표현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 자리 consider의 목적격 보호인데 consider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온다. ing 안 되고요. 자, 뭐에? 그 매체의 예술적 가능성들에 가장 훌륭한 표현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시험지 좀 고쳐줄게. 아까 틀린 거.